캡처 조각. 문자를 깎아서 기록하던 때가 있었어. 점토판에 새기다 보니까 글씨는 쓰레기 문자로 발전했지. 종이가 발명되고부터 글씨를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나타났어. 필경사들의 손글씨는 필기체가 됐고 캘리그래피로 발전했어. 인쇄기가 발명되자 글자 단위로 쪼갤 수 있는 서체가 필요했어. 이때 만들어진 게 인쇄체야. 지금은 컴퓨터로 책을 만들고 이북으로 읽는 시대가 됐으니 이제 모두 옛날 얘기가 된 거지. 정보를 기록하는 방법은 깎는 시대에서 쓰는 시대로, 찍는 시대에서 타이핑하는 시대로 발전했어. 여기서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목적은 하나인데 동사는 계속해서 바뀌어왔다는 거고 세월이 흐르면 다음 세대의 기억에서 사라진다는 거야. 이제 읽는다는 말도 내려받는다는 말로 대체되겠지. 스코어도 그런 말이야. 원래는 그냥 긁는다는 말이었어. 그런데 이렇게 많은 뜻이 생긴 거야. 스코어가 점수라는 말은 알지? 그럼 점수부터 시작해보자. 경기장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지? 그래, 점수판이야. 한 번 이길 때마다 숫자가 올라가는 거지. 그런데 문자가 생기기 전에도 스포츠는 있었잖아. 그땐 점수를 이런 데다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런 돌멩이로. 경기에서 이겼을 때마다 획을 그었겠지? 난 이 한 획이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해. 이게 추상적 개념을 기호로 표현한 최초의 사건 아니야? 이게 없었다면 수학도 과학도 우주선도 없었을 거야. 이 사건이 바로 스코어야. 스코어에 기록한다는 뜻은 칼로 나무를 긁어서 숫자를 기록한다는 말이야. 스코어에 자국을 낸다는 뜻은 숫자를 기록하기 위해서 나무에 칼자국을 낸다는 말이야. 이 획은 점수야. 점수를 얻었을 때만 표시하니까 득점이라는 말이지. 한 점을 더 얻으면 한 획을 더 긋고 한 점을 더 얻으면 또 한 획을, 또 한 획, 그리고 또 한 획. 그런데 계속 옆으로만 그으면 나중에 알아보기가 어렵겠지? 그래서 다섯 번째는 사선으로 긋는 거야. 이게 5점이 되는 거지. 그런데 탁구나 배구처럼 5점으로 부족할 땐 어떡하지? 그땐 5점 덩어리를 더 만들면 돼. 근데 이것도 무한정할 수는 없겠지. 그래서 5점 덩어리 4개, 20점까지만 적는데 이게 스코어가 20이 된 사연이야. 스코어가 학교로 가면 성적이 되고 스코어가 술집으로 가면 외상장부가 되는 거야. 스코어에 이렇게 많은 뜻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동음 이의어라는 프레임에 빠지게 돼. 그보다는 스코어에는 메시지가 있고 이렇게 많은 뜻은 메시지의 다양한 측면을 나타내는 거라고 이해하면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야. 유니콘이 각수 budget 예산 sculpture 초과 anniversary는 기념일 반대는 속박 anguish 고통 태형 고통 torture 고문